식탁도 하나 큰 거 갖다 놓으려고 우리 가끔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어? 네 고문이도 밖에서 혼자 살지 말고 2층 들어와서 지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싫다네 자네라도 들어오지 그래 제가 또 올게요 안 올 거지? 네 이걸 어떻게 따라 올려 일단 해보자 아니 이걸 어떻게 일단 해보자 일단 해봐 아이고야 업체 불러야겠다 업체 부를게요 아 이렇게 야, 이거 들고 우리 이거 하나씩 들고 한번 해본 다음에 예 업체 부를게요 그럼 나가면 되지 네 그럼 나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업체 부르겠어 업체 부르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김도기 기사 카메라맨으로 다시 재취업하신다. 김도기 기사가 촬영 기사였네요. 아, 그랬네요. 뭐 관계관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리하자. 온 기사 이 자식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사람 운동시키고 그래. 질투하네. 온 기사 잘생겨서. 내가 더 잘생겼거든. 큰 짐은 거의 다 옮겼어요. 아, 수고했어. 아, 이제 좀 집이 넓어 보이고 좋네. 진작 치울 걸.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많이 아끼시던 건데 원래 대청소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하는 거잖아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버리지도 바꾸지도 못하니까 이게 그대로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다시 만든 거예요? 다시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다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집에 오셨는데 어떠세요? 마치 옛날 살던 집에 다시 온 것 같은 거 워낙에 옛날 집인데 또 옛날 집 너무 그리웠어요 밖에서만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또 홈타운에 오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네요 똑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때려 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해놔서 역시 우리 세트팀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 방향은 어떻게 돼요? 저기 창 가리는 건 없죠? 근데 장 대표님이 2층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면서요? 들어가면 나야 좋긴 한데 대표님이 못 쉴 것 같아요 아마 뛸 때마다 저 먹인다고 장보러 다니실 거고 오빠도 뻔하지 내 생각도 그래요 안방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? 이쪽이에요 이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세요? 애들이 우시고 싶은데 힘드네 이게 네 알았어 감사합니다 자 봐봐 잘 봐 사랑 그대로지 그치?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 둘 자, 배가 나와. 어디 갔을까? 바나나 우유가 비어가는 마술이야. 하시면 안 돼? 손으로 자, 가볼게요. 레디? 준비해요. 셋! 어? 미남됐어 역시 메이크업이 좀 들어가야 돼 고은이 그 눈으로 욕하는 거 없었어? 있었죠 아 애 놀라게 진짜 뭐 하는 거야 뭘 보여줘 아 진짜 맞으세요 우리 어쨌다고 우리 동료라고 생각하는 걸까 고은이 요즘 이런 거 유행하던데 둘 셋 이렇게 딱 닫아놓고 다음에 옷 바꿔놓고서 짠 이런 거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짠!
이 정도야. 이게 마술이지. 내 집 마련하러 왔습니다. 아, 애들 너무 귀여워요. 누가분? 아니 딸이? 이건 애기 가르침이에요. 근데 어떻게 저의 마음대로 되나 해요? 해피들만 소화할 수 있는 청청 패션이에요. 자녀 없나요? 커플티입니다. 그리고 이 커플링. 여기요? 네. 여기 앉으세요. 아, 진짜. 아, 강프로님 실제로 뵈니까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사진도 너무 잘 나왔다. 아, 애기 너무 이뻐, 그렇지 자기야. 어머, 어. 귀여워. 어, 어떻게 조카분? 아니 따님? 결혼 기간도 짧은 내 자산이 3억. 알바도 했어요. 내 집 마련하려고요. 가수 알바도 했어요. 아, 저 우리 자기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. 두 분은 제가 안 도와드려도 내 집 마련 성공하시겠는데요. 컷, 오케이. 이승을 할게요. 이승이요. 박수 선배 이거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?